이번 앨범이 크게 주목받는 것은 젊은 층의 뜨거운 호응 때문입니다. 조용필 매니저 거를 한 번 더 해달라고 이렇게 연골곡으로 나올 정도로 정말 젊은 분들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정말 좋아하시는 거고 리듬이 우선 리듬이 되게 편하고 이래서 이태원과 강남의 클럽에선 조용필의 신곡이 빼놓을 수 없는 레퍼토리가 됐습니다. 아이돌 그룹이 주도하는 10대 위주의 가요 시장에서 그의 음악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. 네, 조용필 씨 모시겠습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. 데뷔 후 처음으로 쇼케이스를 연 그에게 언론의 관심이 너무 쏟아졌습니다. 그 이번에 뭐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거는 저는 전혀 짐작을 못했습니다. 이 심장이 좀 그렇게 바운스 됩니다.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각종 차트에서 1위. 싸이가 이번에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1등을 못했다잖아요. 바운스 때문에. 전 세계에서 젠틀맨을 내놓고 1등을 했는데. 새로 나온 앨범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 서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. 한 3시간 반 기다렸나? 그냥 요즘 젊은 가수들 노래하고는 틀리게 가사 전달력도 좋고 또 감성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좋아하게 됩니다. 음반 관계자들도 뜻밖이라고 합니다.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를 뛰어넘을 정도니까요. K-POP 아이돌 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전체 판매 수량의 한 50% 이상은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수출되는 물량이거든요. 그래서 조용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그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량입니다. 놀라운 것은 90% 이상이 최근 5개월 이상 음반을 사지 않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. 또한 특이하게도 전 세대의 고루 구매층이 걸쳐 있습니다. 조용필 선생님보다 조금 연령이 낮은 그 연령대의 아티스트 분들은 특정 세대, 30대라든지 그런 세대의 분포가 되게 넓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조용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10대부터 70대까지 골고루. 불황인 음반 시장에서 그의 앨범은 30만 장 가까이 팔렸습니다. 디지털 음원 시대에 한 곡이 아니라 전곡이 담긴 음반으론 이례적입니다. 음반의 열 곡이 전부 좋다고 생각하면 살 수 있다. 저도 마찬가지거든요. 예, 그냥 전부 좋대 그러면 내가 사고 싶지 뭐 하나하나 다운받을 생각은 아닐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앨범 하나하나 다 타이틀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뭐 좀 있지 않을까. 이른바 조용필 현상은 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. 진짜 왜 오빠라고 부르는지 딱 알겠더라고요. 되게 설레이고. 야, 예전 소리, 그 전성기 때 소리만큼이나 그 명료한 소리가 나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대단하시다. 역시 조용필이구나.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드리고 싶어요. 대한민국에 이렇게 있어주셔서. 저 형님처럼 뭐 음악성은 완벽하게 따라갈 수 없더라도 계속 나이가 들어서까지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. 세월이 비껴간 듯 오히려 젊어진 그의 목소리와 음악적 감각은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. 조용필 하면 가로치고 63을 꼭 써요. 어떤 데는 64도 써요. 심지어는 65까지도 써요. 너무 섭섭하더라고요. 한 해 한 해가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. 근데 가로만 좀 빼줬으면. 어쩌면 가요계를 호령하던 과거의 음악을 지키는 편이 더 안전했을지 모릅니다. 그런데도 그는 모험을 택했습니다. 과연 조용필은 새 앨범을 세상에 내놓으며 어떤 각오를 다졌을까요? 가수들이 나이가 이제 들면 조금 이제 겁부터 내죠. 과연 될까? 네.
뭐 이런 이제 근데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저는 되든 안 되든 뭐 하고 말아버리니까 안 돼도 그만 또 될 수도 있는 거고.